우리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로마에서 가까운 한 4, 50분 떨어진 그 산 밑에 동네 발레스트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16세기에 그 서양 음악의 그 왕자라고 하는 그 발레스트리나가 태어나고 음악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그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2박 3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 정말 그 수련회 주제 그대로 먹고 마시고 편히 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 가지면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막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아침에도 여유 있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회만 한번 갔고 그 위에 낮은 그냥 편하게 수영도 하고 또 발레스트리나 도시 역사 탐방도 하고 그 발레스트리나의 음악 그 연구소였던 음악 그 작품을 썼던 그런 그 생가도 가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편히 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주 음식도 좋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제 그대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 다 실컷 먹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 열왕기상 19장 우리 15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에 우리 지난주에 최광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 보면 쓰러진 엘리야, 지치고 탈진해서 광야 사막 한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못난 놈입니다 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가지고 잠자다가 무심결에 일어나가서 먹었는데 또 잠이 들었는데 또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먹은 그런 구절이 지난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주제, 일어나 먹으라,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 먹기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사람이 먹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일어나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일어나 먹은 다음, 중요한 것은 일어나 먹은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서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지난 주간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셨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이런 음식과 영의 음식을 먹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우리 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일어나 먹으라, 이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먹기만 하고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계속해서 몸은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왜 먹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활동을 위해서 먹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뭡니까? 그 우리가 앞에 전에서 본 데는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멀다,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일어나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쓰러져서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은 끝이다, 그러니 뭐 너 원하는 대로 사막 한가운데 이 태양변 내리치는 데서 죽어라 말이지, 그렇게 해도 뭐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건 사실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먹으라라고 강권하여 깨워서 음식을 주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천사는 갈 길이 멀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먹지 않냐면 내가 갈 길이 너무 멀은데 그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데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천사의 말, 이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의지해서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단계 해야 될 것은 먹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적과 한 번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심신이 지치고 탈진하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싫어요. 그래서 사환도 이곳에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지금이 넉넉하오니 지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난 놈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울다가 지쳐 잠들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가만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먹이십니다. 먹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0주 40야를 갔다. 40일, 40주 40일, 40일 동안 밤낮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기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버틸 수 있는 그 한계 상황을 40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굶주리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 앞서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끊어버리고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한 훈련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인간의 한계 40일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없죠. 40일 이전에 이미 다 죽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훈련 연단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또 신약의 예수님,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대표하시는 이런 분들이 40일 동안 철저한 자기 훈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여기 40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인내의 한계 꼭지점까지 갈 동안에 자기 훈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그동안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불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런 그 능력의 예언자였었지만, 그런 그 한 번의 승리의 체험을 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쓰러짐, 절망, 죽음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철저한 그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에 이르는 그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는 훈련을 지금 받으면서 하나님의 산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사막 한가운데와 같은 때로는 이 아무도 있지 않냐고 보면은 그 사방으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기에 누가 여러분 올 때 아 그냥 공항에서 어떤 웰컴 이렇게 해가지고 프랭카트를 내걸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가까운 친구 동료들이 와서 환영해주고 픽업도 해주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험한 길입니다. 광야 사막 홀로 땅빛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길이 바로 우리 조국 부모 형제를 떠난 이 나그네 된 생활, 스트라니의 길, 바로 이 로마의 길이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바로 이 길이 엘리야가 40주야로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이 살갗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쓰러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지치고, 물론 그것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더 이상 싫습니다, 나 다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한테 내 마음대로 내가 죽고자 하느냐 말이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선하영 목사님 기도할 때 어머니의 복 중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택하였는데 네가 누군데 내 마음대로 주저앉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포기해? 내 인생을 누가 살려주고 누가 계획하는데 내 마음대로 포기하냐 말이죠. 안 돼, 일어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여 주셨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그 뜨거운 태양변 밑에서 사막 한가운데 40일을 걷게 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만 사막 체험을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순간 이동해가지고 그 시원한 산꼭대기, 바람이 솔솔 부는 산꼭대기로 짠 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셨으면 어떨까.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것을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마음의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상처를 주시고 제가 왜 절망하여서 이 광야 한가운데 쓰러짐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요단강을 갈르시기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것도 극도 인내의 한계점까지 끝까지 다를 때,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그 인내와 훈련과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40주야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40주야가 있어요. 이거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루 정도 말이죠, 사막 체험 여행 그런 그 관광 투어라고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관광 투어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의 목숨이 생사가 걸려있는 길에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때로는 이곳에서 탈진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도무지 인간의 한계의 상황 끝까지 도달해서 더 이상 꼼짝달싹 내 손가락 하나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하여 쓰러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기석아 일어나라, 일어나 먹고 자라. 저는 그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굶주림과 가난 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낮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셔서 말이죠, 아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기석아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먹고 자라 라고 하시는 그 어머님의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40주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인생 40주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먹여주신 그 육적인 것과 그 영적인 것의 힘에 의지해서 40주야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굴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피처에 어둑깜깜한 곳이에요.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신처가 바로 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 한가운데서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오른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당당히 만나봐야 되는데 굴 속에 들어가 또 숨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또 힘을 내서 우리가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도 모르게 또 다시 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나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깊은 속에 우리 스스로 자기를 숨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굴 속에 숨어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참 아주 끈질기신 분이에요. 끈질기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야, 졌다 졌어. 아유, 참 어떻게 사람이 좀 그러냐 말이야. 어? 아이, 그만큼 좀 해줬으면은 저거 해야지. 아이, 네 마음대로 해라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만도 한데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있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역설적인 물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깊은 굴속 깜깜하고 사람들도 너를 볼 수 없고 너도 너 자신을 볼 수 없는 그런 스스로 속이며 속은 그런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곳,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엘리야를 꾸짖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이야. 내가 너를 광야 한가운데 쓰러졌을 때 떡과 물을 주지 않았느냐 말이야. 40주 40여를 너를 붙들어서 이곳에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다시 어찌하여 마음이 약해지고 또 모든 것을 피해서 깊은 깜깜한 굴 속으로 들어갔냐 말이야. 예?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1절,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라, 나가서라 하나님 앞에. 에? 우리가 쓸 곳은 어딥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숨으면서 있는 것, 그것은 자기 기만이지 자기 속임수지 참다운 자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로 봐라 말이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리지 않느냐. 나가라. 이 어둠의 깊은 동굴 속에 숨어서 편하다고 그것에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너 자신의 기만이고 너의 착각이다. 나가서라 말이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냥 엘리야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싫고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가고 싶지 않아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바깥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찬란한 햇빛이 내리치는 그 한가운데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불러 세우셨어요. 계속 숨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끄집어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갔더니 강한 바람, 폭풍우가 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굴 앞에 나가서 섰는데 강한 바람이 부는데 엘리야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불의 예언자입니다. 갈멜산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다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 예언자인데 하늘로부터 강한 그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체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냐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이 말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런 그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풍이에요. 예, 미풍.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일상의 일상.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이런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바다를 가르고 계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기 5대양 6대에서 다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지금 어디로 막 내 대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다 이거 뭐 사막되고 뭐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 1년 365일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이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엘리야, 너는 이제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늘 너와 함께 동행함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 스스로를 피해서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 손에 이 피부에 느끼지 아니하는 것 같은 미풍, 미세한 바람, 미세한 소리, 우리를 아무것도 시원하게 해주지 아니한 것 같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 미세한 미직지근한 것 같은 이 공기의 흐름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 놀라운 하나님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나도 좀 이렇게 막 아주 화끈하게 뜨겁게 이렇게 체험하면 안 되나. 우리 7월에 갔는데 이제 우리 첫날 저녁에 힐링 캠프라는 거였어요. 힐링 캠프 뭔지 아시죠?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요, 저도 그냥 열심히 믿고 싶고 정말 화끈하게 믿고 싶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 나도 그렇게 막 그냥 뜨겁게 막 간증 막 그냥 뭐 와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그런 체험도 없고 그렇게 믿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믿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거 하나하나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자기가 점차적으로 깨달아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점들이, 시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1년 365일 24시간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 정말 깊은 영적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불이나 지전이나 이런 것은 한 번에 하나님께서 꽉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한 기적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체험한 엘리야의 체험은 내적 깊은 체험입니다. 깊은 영적 감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눈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말할 수 없는, 말할 거리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지금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아마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체험한 세미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체험이고 내적 감동이고 내적 체험입니다. 일어나 먹은 후에 바로 엘리야에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먹고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우리 시간이 가서 좀 중간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어요. 부엘세바까지 그 위에서부터 말이죠.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서부터 남유다 부엘세바까지도 한 3-400km 돼요. 거기까지고 부엘세바 또 호렙산까지 또 3-400km 되고 이 한 800여 되는 곳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이켜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가고 싶겠어요? 예,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이켜 가는 곳은 그 절망의 체험 그리고 그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말이죠. 현상금 걸어매놓고 엘리야 이놈 어디 갔어 이거 죽이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어디로 도망가서 나와 비겁하게 말해 해가지고 아마 현상금 걸어놓고 지금 현안이 돼서 엘리야를 찾고 있거든요. 어, 거기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한복판으로 겨우 피해가지고 산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사막을 통과해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막 체험을 또 해야 돼요. 우와, 광야를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요. 사막에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그 때한편에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로 갔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눈들만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내가 쉬운 곳에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세상 한가운데 적진 한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미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다시 가야 돼요. 아이고 수련의 장소 얼마나 좋아요. 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에? 늦게 일어나서 7시면 여러분한테 늦은 시간은 아니죠. 저한테는 너무 늦은 시간이야. 아, 평상시에 4시, 5시라 하는데 하여간 뭐 늦게 일어나서 7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딱 아침 차려와서 아침 먹으세요. 아침 먹고 나니까 또 뭐 수영장, 풀장, 뭐 에? 역사 체험 뭐 와 하고 나가지고 돌아오니까 호텔 방문을 여니까 어때요? 딱 시트 딱 새 걸로 딱 갈아놨죠. 청소 다 해놨죠. 우와 방 안 공기까지 싹 정화시켜가지고 시원하죠. 우와 좀 있으니까 또 점심 먹으세요. 아유 점심 저녁 뭐 메뉴가 또 다 틀려요 또. 우와 다양한 이 식사 체험. 야 내려오고 싶지 않죠. 내려오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말이야. 너희들 그 뜨거운 로마 한가운데 숨도 탁탁 막히는 그 로마 세상 한가운데 때로는 너를 그냥 잡아 끌어내리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그냥 곁눈을 뜨고 말이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 그 로마야말로 너의 삶의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내려가라고만 예? 밤 깊도록 주의 동산에 함께 있고 싶으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마라 날 가라 명하시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속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가기 싫은 왕들 앞에 가서 과감히 정하고 말이죠. 왕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새로 세우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숨은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 역사 한 군데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먹고 마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 39도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는데 정말 얼마나 지칠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 뜨거운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지내실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뜨거운 택배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기업은 단순히 세상적인 자본이 아니라
그거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사업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기업의 현장의 철학은 그 운영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기름 부은 예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여기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또 부으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사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달란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오페라 가수는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서, 오페라 듀엣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덥지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제 가을이 와요. 틀림없이, 그죠? 가을이 와요. 확신하고 있는데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좀 늦게 와도 이 뜨거운 이 더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와, 이 속에 오르는 기쁨, 땀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막 그냥 우리 속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숨지 마십시오. 깊은 동굴은 어두운 동굴 속에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머무를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운 이 태양 아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면서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